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 올려드렸다시피 제가 캐나다에 다녀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드론을 가져가서 틈틈이 조금씩 날렸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캐나다에 드론을 가져가고 캐나다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고요. 드론을 가지고 캐나다로 이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론법이라는 게 시기마다 다르고 또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제 영상은 좀 참고로만 쓰시고 자세한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이제 그때그때 여행 시기에 맞춰서 좀더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캐나다에서는 드론을 총세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250g 미만의 드론을 마이크로 드론이라고, 또 마이크로 RPA라고 해서 Remotely Piloted Aircraft, 원격 조종 비행체인데 전 그냥 드론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250g 미만은 마이크로 드론, 250g부터 25kg까지가 이제 스몰 드론, 그리고 이제 25kg 이상이 이제 그냥 뭐 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뭐 마이크로나 스몰 드론을 가져가시겠죠.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DJI사의 매빅 시리즈, 그리고 어호텔사에는 이제 나노 시리즈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스몰 드론으로는 이제 에어나 뭐 매빅 프로 이런 시리즈가 있을 거고, 뭐그 밖에 뭐 팬텀, 인스파이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몰 RPA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캐나다 드론법상 250g 이하의 마이크로 드론은 적용되는 규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900.06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 즉 미니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뭐 다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날리면 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만 날리면 마이크로 드론에 대한 그런 규제가 굉장히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캐나다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미니를 가져가시는 걸 상당히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미니를 가져갔고요. 아, 그런데 나는 미니가 없고 뭐 매빅 에어나 매빅 프로 정도를 쓰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 물론 가져가실 수는 있는데 이제 적용되는 그런 비행 금지 구역이나 이런 비행 규정들이 훨씬 까다롭고, 일단은 드론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드론을 등록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고 이제 등록하고 시험도 봐야 돼요. 그래서 드론 등록하는데 5달러가 들고요. 시험을 보는 데는 회당 10달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면 계속 10달러씩 내고 또 시험을 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일단 노플라이 존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요. 저는 그냥 웬만하면 미니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좀 미니 위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이제 nrc.canada.ca라는 사이트고요. 이 링크는 제 영상 설명 부분에 적어두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컴퓨터에서도 가능하고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도 가능하니까 좀 사이트를 걸어놓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사이트를 들어오면 이렇게 드론 사이트 셀렉션 툴이라고 뜨고 일단 맵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맵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 구역이랑 노란 구역이 거의 다 이제 노플라이 존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다녀온 토론토를 기준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토론토인데 여기가 이제 CN 타워가 여기 있어요. CN 타워, 토론토의 이제 메인 그런 랜드마크죠. CN 타워와 주 도심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다 빨간색이에요. 그냥 다 빨간색이에요. 이게 왜다 빨간색이냐면은 일단 공항이 여기 하나 있고요. 이 아일랜드에 공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항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그런 병원이나 이런 건물들에서 헬기 이착륙하는 헬기 이륙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이제 매빅 에어나 매빅을 들고 가면 여기 그냥 못 날리는 거예요. 노플라이라고 뜨면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뜨죠. 이제 컨트롤 존 에어스페이스에서 베이직 RPAS는 are not permitted,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매빅 들고 가봤자 소용없어요. 매빅 들고 가시는 분들은 뭐 요런 데 바깥에서 이제 날리셔야 되는 거예요. 요런 데서 날리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왼쪽 위에 이 조이스틱 모양을 누르시고, 여기는 이제 카테고리 오브 오퍼레이션이라 해서 자신의 드론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 베이직, 어드밴스드가 있는데 마이크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뀌죠.
자, 마이크로를 선택하면 노란색으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눌러볼게요. 아까 다 빨강색이었던 곳들인데, 이렇게 눌러보면, Control Zone Airspace. Micro drone operations are permitted with the zone indicated by the yellow field shape. But extra caution due to aircraft traffic is required. 이게 뭐냐면요. 마이크로 드론, 250g 미만의 드론 조종이 허용된다. 뭐냐면 옐로우 필드 쉐입, 이 노란색으로 채워진 구역에서는 허용된다는 거죠. 근데 엑스트라 커션,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나오죠. 이제 900.06,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크로 드론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No person shall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러니까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나 뭐 항공기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조종하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가 허용은 됐지만 추천하지는 않는다. 드론 파일럿은 훨씬 더좀 에어 트래픽을 항상 주시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행을 하는 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추천되진 않는 거고, 여기서 드론을 날리실 때는 에어 트래픽을 조심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노란 색깔 채워져 있고 노란 색깔 배경인 게 있고, 노란색이 채워져 있고 빨간색 배경인 게또 달라요. 그래서 빨간색 배경인 걸또 이렇게 눌러보면은 나옵니다. 이제 High Degree of Caution,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한다. 왜냐면은 여기는 헬기 이착륙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공항도 있고. 그래서 노란 색깔 원에 빨강 바탕은 훨씬 더 높은 주의를 요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또 이렇게 있어요. The red outline, yellow shape on the map. 이렇게 있죠. 에어 트래픽 패턴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not recommended,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리려고 하면은 다른 비행기 조종이 보이면 land, 착륙시키고 그만 날려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비행기 공항이나 어떤 헬기 이착륙장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날릴 때는 다른 비행기가 보이면 바로 내려라. 그러니까 이 구역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 구역인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쪽 이렇게 추천하지 않은 거고, 제가 여기 가보니까 이렇게 수시로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이착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심에 헬기가 진짜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옐로우 쉐이프, 레드 아웃라인 존에서는 아무리 250g 미만이라도 웬만하면 안 날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 CN타워 근처에 요 라인을 배경으로 참 촬영하기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 아일랜드에서 요 바깥 구역 있잖아요. 요 안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좀 띄워보려고는 했는데 일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안 띄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촬영 감독님께서는 이제 요쪽, 여기였나요? 여기였나? 이쪽에서 도심 쪽을 바라보면서 찍는 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날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존이 이렇게 있지만 국립공원은 아예 못 날립니다. 내셔널파크 아예 못 날리고, 또 이제 사유지나 건물, 다른 건물 주변으로 붙인다든지 사람 근처로 너무 가까이 간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공원에서도 거의 못 날린다고요. 그냥 공원에서는 허락을 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지 공원에서 날릴 수 있다. 아, 그러면 이제 어디서 날릴 수 있냐? 요런 데서 그냥 날리시면 돼요.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서 이제 공터 같은 것도 많고, 조금만 이제 시외곽으로 나가면은 굉장히 좀 한가합니다. 보통 이제 토론토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아가라를 가시잖아요. 그럼 나이아가라를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나이아가라 폴스는 완전히 레드 존이에요. 여기는 F 에리아고요. 마이크로 드론 오퍼레이션도 not permitted,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날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날리시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기 나이아가라 폴스 여기 있죠. 네, 여기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포를 촬영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쪽은 이제 약간 강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헬기 다니는 곳이라서 추천되지는 않는 곳인데, 여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쪽 넘어가서 촬영은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사실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아쉽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비행은 포기하시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미니 드론을 가져가서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날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심에서 날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GEO락을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공항이 있어요. 여기가 빌리 비숍 토론토 시티 에어포트라고 해서 공항입니다. 여기가 실제로 비행기가 이착륙을 많이 하는 공항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빌리 비숍 공항 반경으로 GEO락이 걸려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드론을 키면은 이륙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락을 풀어야 됩니다. 이 GEO 락을 푸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좀 영상 한 편으로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날리실 때는 GEO 락을 먼저 푸시고 해야 이륙이 가능하고요. 또 캐나다는 고도 제한이 120m입니다. 120m보다 높게 날리시면 절대 안 돼요. 아, 그래서 제가 여쪽에 이제 공원 근처에서 한번 날렸거든요. 근데 진짜 뭐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120m로 올렸는데, 여기 있는 캐나다에 있는 빌딩들이 기본적으로 120m가 넘습니다. CN타워가 552m인가 그렇고요.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냥 200m, 300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0m를 띄워도 다른 건물들을 내려찍는 영상들이 안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토론토 시티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것들은 다 조금 허가를 받고, 별도의 좀 허가를 받고, 전문적인 촬영팀이 이제 고도 제한을 풀어서 날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제 법을 어기시면 안 돼요. 법을 어기고 날리다가 적발되면 좀 진짜 좀 벌금도 크고 이러니까요. 아,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느낀 게 경찰들이 정말 많습니다. 토론토 도심에 경찰들이 너무 많아요. 경찰들이 진짜 많고, 아, 다들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순찰도 열심히 하고, 아, 이렇게 경찰들이 많으니까 살기가 좋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도 많았고, 실제로 제가 여기서 날릴 때딱 미니 이륙하자마자 지나가는 분이 바로 너 허가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아, 여기는 120m 미만의 고도에서, 제가 제 드론이 이제 미니 드론이니까 마이크로 드론이고, 여기는 120m 미만에서는 좀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니까, 아마 얘기하면서 나 이제 저쪽으로는 날리면 안 된다고 막 공항 있다고 해서, 아유 뭐 알고 있다 하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이제 경찰도 많고 여기 있는 이제 시민들, 사람들도 드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여행지에서 날리고 싶은 욕심 당연히 있죠. 너무 멋지거든요, 여기. 근데 그걸 꼭 이렇게 드론으로 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몇번못 뛰어서 저한두번 날렸나 그렇거든요. 두 번인가 날렸어요. 캐나다 여행하면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고 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캐나다 드론 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여행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냥 짧은 시일 안에 최대한 좀 알아보고 간 건데, 혹시라도 이제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드론 관련 규정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이제 참고하시고 이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좀 실제로 가시는 지역이나 기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드론을 가져가시는 게 뒤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관련해서 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해 드릴 테니까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